몰라. 내 이름은 정환이.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니까 빨리 가야지. 정환아, 미안한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? 힘들어서 그래. 뭐야. 나도 뛰어와서 힘들단 말이야. 넌 그것도 못해? 어? 깜둥이 다솜이다. 잘됐다. 장난 좀 쳐볼까? 야, 블랙! 뭐하냐? 바나나 먹고 있었냐? 너네 나라로 돌아가면 실컷 먹을 텐데. 어? 우는 거야? 다솜이는 울보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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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설이네? 이? 이? 하지마. 하지마, 정환아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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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환아, 그러지 마. 왜 설이를 괴롭혀? 뭐야? 왜 말려? 어? 너 설마 설이 좋아하냐? 얼레리 꼴레리, 얼레리 꼴레리. 뭐? 아, 피곤해. 졸립다. 아, 잠이나 자야겠다. 아! 여기가 어디야? 왜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거야? 어? 내가 왜 휠체어에 앉아있지? 일어나지도 못하겠네. 아! 저기요, 저 좀 도와주세요. 아무도 없어요. 설이야, 나 좀 일으켜주면 안 돼? 내가 왜? 넌 그것도 못하니? 이상하네. 설이야! 설이야! 니네 나라로 돌아가. 얼레 꼴레리, 정환이는 못 일어난대요. 못 일어난대요. 안 돼! 안 돼! 누가 좀 도와주세요. 정환아, 내 손을 잡고 일어나렴. 감사합니다. 그런데 누구세요?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는 인성이야. 인성이? 그래. 나는 정환이가 오늘 반에서 친구들에게 한 행동이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려주러 왔지. 인권 침해? 그게 뭐예요?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는 뜻인데,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, 말 등을 하는 것이 바로 인권 침해지. 그게 인권이에요?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? 구체적으로 어떤 당연한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. 먼저 인권에는 주거권, 먹을 권리,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, 자유권 등이 있어. 배고프지 않게 잘 먹고 춥지 않게 옷을 입을 권리도 있겠네요. 그래, 맞아요. 그리고 남들과 다른 생각, 다른 모습으로 나답게 살 수 있는 권리, 어린이로서 늘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, 배울 권리, 신나게 뛰놀고 꿈을 꾸고 노래할 권리. 이야, 그러면 인권은 참 좋은 거네요. 그렇다고 뭐든지 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인권은 아니야. 정환이가 수업 시간에 놀고 싶다고 마음대로 놀 권리가 있을까? 그리고 친구들을 괴롭힐 권리가 있을까? 아니, 그건 아닐 것 같아요. 그래, 그것은 권리라고 할 수 없어.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야.
그리고 인권에서 중요한 것은 배려야 배려. 정환이의 권리와 다솜이의 권리는 똑같이 중요해. 그래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서로 배려하는 것이야. 서로를 배려한다면 우리의 인권을 지킬 수 있을 거야. 네, 말을 들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요. 고마워요. 서리야, 다솜아, 민우야, 미안. 내가 잘못했어. 사과할게. 괜찮아.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. 친구들, 인권이라는 말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시작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해. 알겠지?